신을 부른다는 초령목을 찾아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초령목은 목련과 상록성 큰 키나무인 학술적 가치가 높은 희귀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식물입니다. 불전에 가지를 꽂는다는 뜻에서 초령목이라고 합니다. 상록수로서 꽃이 아름다워서 관상가치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와 전라남도 지역의 섬에서만 분포하며 과거에 전라남도 흑산도의 자생지를 천연기념물 제369호로 지정하여 보호한 바 있습니다. 꽃은 2에서 4월의 가지 끝 부근에 입겨드랑이에서 한 개씩 핍니다. 6개씩의 꽃밭이 멸평과 꽃잎은 긴 달걀 모양으로서 백색이지만 밑부분은 붉은 빛이 돕니다. 잎은 어긋나기하고 가죽질이며 윤채가 있고 긴 타원형입니다. 재작년에 처음으로 본 적이 있는 아주 귀한 나무의 꽃입니다. 그때는 시기적으로 늦은 탓에 끝물 상태로 보게 되었으나 이번에는 최상의 꽃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운전과 꽃길 안내에 수고해 주신 이어도 형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